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하락폭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고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경제 역량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 좀더 심층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안, 그리고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의 하락과 지금 하락은 좀 다르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에 대한 하락은 사실 일시적인, 그래, 전염병에 의한 하락이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터졌던 부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11년도에 대한 하락, 그때 6% 포인트가 빠질 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하락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그때 큰 폭의 또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사실 글로벌적인 문제가 더욱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글로벌적인 화두가 가장 큰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이상 양상이 조금 탐지가 되고 있다,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환율 시장을 보더라도, 자, 미국의 달러 대비해서 우리 원화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13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까지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 러시아와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 우리가 4월 달에는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루블이 약 13원 정도 하던 가격이었는데, 지금 24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1루블이. 자, 원화 약세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트남과도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자, 베트남과에 대한 환율에서도 지금 상당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중국과에 대한 환율에서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화에 대한 거래에서도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유로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상 감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가 3월 달까지 역사적 최저점 코스피, 코스닥 보유 비중 27.1%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때 이후로도 1조 4천억에 대한 매도가 더욱더 나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치거든요. 자, 그러면서 환율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금리에 대한 역전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환율에 대한 이상 급등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자, 미국이 3.5%에 대한 목표를 전제하고 봤을 때 현재 1.75%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일 뉴스가 나왔던 부분을 보더라도 이번 7월 달도 0.75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은 2.5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7월 13일 날 먼저 금리 인상을 합니다. 자, 지금은 0.75는 택도 없습니다. 이 카드는 절대 안 꺼내는 카드예요. 자, 그럼 0.5를 할 것이냐? 0.5도 안 꺼낼 수 있는 카드죠. 오늘 한경신문에 보면,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지금 빅스텝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과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현재 정부에서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최소한의 대응 방법, 그0.25 정도를 생색내기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가 0.5로 하더라도 금리 역전인데, 0.25를 해버리면 금리 역전의 격차가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가 금리 역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금리 역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3.5%를 맞추기 위해서는 빅스텝을 또다시 한번더갈 겁니다. 그럼 우리와 금리 차이 자체가 1에서 1.5% 이상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자체가 벌어졌을 때 원화 약세 기조가 좀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수입 단가에 대한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1300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그 1300원 이상까지 넘어갔을 때 원화 약세 기조는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은 항상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일단 빠져나가기 때문이었죠. 지금 금리 역전차가 이루어졌던 시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좋지 못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전에도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시장 움직일 것이냐 봤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금리 역전과 환율이 1300원 돌파를 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영향은 없다는 거예요. 자, 원화 약세가 장기화가 돼버리면 결국 수입 단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도 보시면 대만 증시하고 국내 증시만 유독 많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중간재를 수입을,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가공시켜서 파는 가공무역상의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는 지금 현재 수입 단가에 대한 상승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미국은 해결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국은행 총재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물가가 지금보다도 6월달, 7월달에 더 높게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런 물가를 잡을 수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문제로 금리를 못 잡, 그 물가를 못 잡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최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냥 마냥 시장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으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외국인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느냐는 건데, 우선 일각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PBR 밴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같은 경우 하락이 약54% 정도가 빠졌을 때, 자,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졌을 때, 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다 PBR 밴드로 따졌으면 0.8에서 1배 정도, 우리가 청산가치 0.8에서 1배 정도에 대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유독 코로나 때는 0.64배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이번에도 0.8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코로나 때 우리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0.64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현대제철이 PBR 밴드가 0.2였어요. 자, 포스코가 0.28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GS건설 같은 기업들이, 그때 GS건설이 0.3 수준이었습니다. 자, 건설주나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0.2에 0.3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아직도 1배가 안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우리가 저자리 자체까지 내려왔을 때는 저가라고 볼수 있지만, 그 저가를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찍고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가 권역이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 여기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다. 이 수준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최근에 그 경제 기사 안의 내용들도 공매도가 효과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코스피로 따졌을 때 공매도를 세 번 했었거든요. 자, 2008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31일까지 공매도 금지였고, 2011년도 8월 10일에서 2011년도 11월 9일까지 공매도가 약 3개월 동안 금지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도 3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어때요?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신문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주가는 12% 빠졌다, 20% 빠졌다, 그렇게 글을 실어놨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일봉이에요.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곧장 주가가 안 빠지면 그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봉을 말고 올봉으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난 뒤에 그것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항상 그 근처에 있던 자리들이 저점이었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데 효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일봉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 아니, 일봉으로 해석해서 곧장 정지되면 그게 공산주의지. 이것을 크게 넓게 봐야죠. 그런 정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턴을 하면서 올라오는 시기를 항상 가져왔다는 거예요. 2008년도 8월 달에 시행을 하고 그러면 9월 달부터 바닥을 다지면 시장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지금도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얘기가 실려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지금은 나와줘야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잘 좀 더 브레이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때 매도했던 물량보다 지금 매도한 물량이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다 공매도 물량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이런 PBR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 자리가 저점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이제 2400포인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보다 보면 항상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한 부분만큼에 대한 기축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지금은 24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선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가 어제 일부만 더 나타나고 오늘 다시 한번 빠져버리는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하락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 자, 항상 이격이 크게 3일선에 대한 이격, 3일선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그 이격도가 벌어질 때, 역별에 대한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시장은 빠르게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빠르게 기술적 반등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격도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9거래일 이후에 지금 빠르게 붙여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었고, 자, 지금도 정별 초입에서 3일선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평에 대한 역별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격도가 여기서 더 벌어진다면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까지 가미된다면 더욱더 시장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설픈 반등은 저는 더욱더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담대하게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코로나 때는 눈 깜짝 하자마자 2주,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1주, 2주만 버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기회였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요. 지금도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2400선이 무너졌어요. 기초 반등이 안 났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앞에서 2700포인트에서 들어왔던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은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빠졌을 때 거래량이 먼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뀌거든요. 자, 우리가 2008년도에 하락했을 때도 하방에서 거래량이 바뀝니다. 거래량이 먼저 올라옵니다. 거래대금도 먼저 올라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1년도에도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먼저 올라와요. 거래대금하고. 자, 지금 2020년도에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먼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거래대금은 거래량이 안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투매성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선제적인 조건도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자,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본다면 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이 2250 정도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자, 그런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모멘텀이 저는 될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좀더 시장은 빠지더라고. 좀더 빠집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이 적게 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는 지금 30% 가까이 빠진 거지만, 우리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3300포인트부터 2300포인트가 빠진 거니까 약 1000포인트가 빠졌어요. 1000포인트가 언제 빠진 거냐? 우리가 코로나 때 1100포인트가 빠졌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1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적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무기력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뭔가에 대한 체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환율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어서 빨리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멈추고 시장에 대한 하락 부분도 이제는 좀더 상승을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